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식물을 플렉스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근데 제가 불개미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불개미 천적이라서 불개미를 즐겨 먹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독특한 것은 바로 위험할 때, 방어 행동을 할 때 눈에서 피가 찍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친구인데 어떤 친구일지 가서 바로 입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와, 슈퍼레드. 와, 색깔 특이하다. 저 옛날에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요만한 거 맨손으로 진짜 잡았다가 손이 여기 찢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다 알 지키고 있고, 여기 우와. 안에 새끼들도 있어. 네. 우와, 귀여워. 아이고, 여기 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와, 어미가 새끼는 이렇게 구분 잘 하나 봐요. 네. 돌보는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손 넣으면 물기도 하겠네요. 아, 물진 않아요. 다 어느 정도 테임된 애들이어서. 애들 이제 먹이 주다 보면 금방 친해져가지고. 아, 친해져요? 네. 금방 친해져요. 이 아이는 이제 알비노의 네네네 솔리드 옐로우 스팟이 이뤄서. 우와, 와, 터키가 이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옛날에 악마의 도마뱀이라 불렸던 터키 개콘데. 우와, 살짝 만져봐도 되나요? 예. 물겠지? 오, 이렇게 단단하게 다 붙어있네. 신기하다.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가 알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보통 알들은 이렇게 뱀알들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오, 신기방기. 우와, 이거 처음 봐요. 와, 뭐야? 좀 약간, 되게 약간 멋있네요. 눈매가 되게. 와, 이런 것도 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멕시칸 혼리자드, 자이언트 혼리자드 데려가는 게 왔는데, 오, 이런 것도 처음 봐요. 와, 역시 여기 CSST 이제 우람신 사장님은, 우람 사장님은 진짜 번식을 너무 잘 하시는데 한결같이 다들 이뻐가지고. 여기가 제일 이뻐요. 진짜 이쁘다. 와, 어떡해. 와, 이게 진짜 잘 다 이쁘다. 전체적으로 다 상급이네, 상급.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데리러 왔습니다. 제가 키우는 이제 불개미 천적이라고 불리우는 이 친구들인데, 제가 나름 불개미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 입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친구들은 짜잔. 오, 요 앞에 와줬네. 바로 이 친구는 멕시칸 자이언트 혼 리자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와, 실물로는 처음 보는데 너무 멋있죠. 와, 우리 집 가자. 이 친구들은 요번에 제가 사전에 얘기하고 데려가기 위해서, 입양하기 위해서 얘기 먼저 드려가지고 잠깐 손에 올려볼게요. 우와, 거드텔 다음으로 가시가 많은, 아니 앱시 다음으로 많은 비주얼을 이뤘습니다. 약간 비현실적인 비주얼. 자, 여러분, 바로 이 친구입니다. 오늘 입양하러 온 친구가, 와, 똥똥, 야, 그 똥똥이야 그거. 근데 사장님, 근데 수컷 왜 안 움직여요? 아, 움직이네? 다시 이제 잘 움직여요. 근데 가끔 죽은 척을 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이제 눈에서 피를 이제 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죽은 척하면 얘네들이 한 몇 시간 동안 안 움직여요. 아, 그러기도 해요? 네. 의사행동 하는구나. 이따 데려가시면 엄청 잘 움직일 거예요. 야, 너 눈 왜 개슴츠레 하냐? 이따 핫스팟 째러 가자. 이 친구는 수컷인데 지금 수암암을 데려가는데, 이 수컷이 좀 작긴 해도 이 친구가 그래도 건강하다고 하니까. 와,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데려가서 사육 세팅하면서 이것저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취향이 딱 나랑 똑같네. 여기 멋쟁이랑 미엘이랑 톱사. 와, 저 그때 인도네시아 가서 이 친구 살아있는 거 봤었는데 진짜 더듬이 엄청 떨고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뭐야? 그 여러분들 아마 레오파드 개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좀 다른 거잖아요. 터키보다 더 크죠? 네, 진짜 더 커요. 네. 제가 여러분들 이거 작아 보이는데 진짜 큰 친구고요. 저도 좀 희소한 친구입니다. 만나보질 못한 친구인데. 와, 대박이다.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프라시나가 있는데 온 김에 길래 한 마리, 아니 한 쌍 데려가려고 합니다. 얘네가 되게 독특하게도 좀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는 면이 있는데, 얘네들이 혓바닥으로 사람 이렇게 경계하거나 공격성을 띌 때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잖아요. 혓바닥을 낼름낼름하는 그 짤이 있죠. 아, 귀여워. 오, 한다. 이러면서 되게 막 낼름낼름 하더라고요. 엄청 막 움직이던데. 짜잔, 바로 여기다 세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이제 사육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이제 핫스팟 존이 35에서 40도 정도, 쿨존은 뭐 20에서 30도, 사이즈가 우선 이렇습니다.
이 친구들로 이제 아무래도 파충류다 보니까 저번에 크기 수컷이 작잖아요. 그래서 수컷은 다른 곳에 옮겨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정말 멋있죠. 뿔 진짜 그 공룡 같지 않아요? 공룡? 안녕? 진짜 정말 잘 데려온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키우고 싶었던 전형적인 친구. 컷은 여기 살 정이 있는데 조금이어가지고 따로 뒀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들테일 친구랑 해서 좀 소개 좀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3인방. 야 잠깐만 나와봐. 호랑. 바로 거들테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시가 많은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에피솔루스. 자 이렇게 해서 3마리를 한번 합쳐봅시다. 제가 이제 해외 샷을 많이 보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쓰리샷은 거의 없더라고요. 야, 나와봐, 너가 봐. 자, 해서 제가 좋아하는 도마뱀들을 좀 집합을 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 멕시칸 자이언트 혼 리자드 이 친구가 자연에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피를 눈에서 내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친구가 위협을 받으면 눈에 있는 혈관을 터트려서 인위적으로 자기가 터트려서 눈에서 이제 피를 딱 내뱉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피를 내뿜는다고 뭐 큰 위협이 되나 싶겠지만 무튼 얘네 특성은 그래요. 그냥 가시로 그냥 몸통 박치기 하는 게 더 셀 것 같은데. 근데 그 눈이 충혈돼 있다가 나중 되면 다시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친구죠? 가만히 좀 있어봐. 쓰리샷 좀 아빠 좀 담게. 자 무튼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키우고 있는 이 불개미를 또 아시오 친구들에게 먹이로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불개미를 직접 진짜 사냥을 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오 반응을 보이네 벌써.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친구 멕시칸 자이언트 혼 리자드는 소화작용을 돕는 데 있어서 이 개미에 있는 포름산을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자주는 못 먹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먹여보려고 하는데 제가 마침 불개미를 키워서 오 먹었어요? 오 잘 먹네. 오 좋아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먹여야겠습니다. 불개미 파티 투나히.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혼리자드가 몇 개 아종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는 모르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습니다. 베이비 때는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서 매니아층 분들이 베이비 때부터 많이들 사육을 하는 종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수십 개를 산란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저도 잘 길러서 산란을 받아봐야겠죠. 이 친구들은 멕시칸 혼 리자드답게 바로 멕시코에서 서식을 합니다. 수명은 10에서 15년 정도이고 먹이는 이제 육식성으로 곤충이나 작은 파충류들을 사냥해서 먹는데 개미를 특별하게 또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잘 먹어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멋있죠? 뭐 나중에 그 불개미 테마파크 한번 놀러 가볼래? 그 뷔페 아니고 그냥 가자고 그냥. 이 친구 눈에서 피가 나오는 일은 사실 사육하는 개체들, 시비 개체들한테는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 친구는 이제 가시가 이렇게 장미 가시처럼 이렇게 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졌을 때는 엄청 뾰족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 친구가 이 가시마다 이제 몸에 힘을 주면은 뾰족한 게 이제 박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을 방어를 한다고 합니다. 자 무튼 오늘 눈에서 피가 나오는 독특한 도마뱀도 소개시켜드리고 겸사 우리 우람 시내에 방문을 해서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